네, 오늘장 간판주 세운경제TV 홍희진 대표,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희진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업입니다. 네. 뭐 사실상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이제 그룹주와 그다음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수주 공시가 좀 나왔죠.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중에는 한 11%까지 이제 급등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매물 부담 상당히 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 전 세계 수주 물량이 거의 한 70% 가까운 어떤 독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LNG선이죠. 그래서 LNG선과 컨테이너선, 이제 요 부분들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데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은 오늘 이제 5,290억 규모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를 했죠. 그래서 올해 목표의 65%를 좀 달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 그다음에 이제 감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5월 6일날 이제 5,600원 정도까지도 주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개선되면서 좋아지는 이제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수주 잔고가 지금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는 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사실상 2012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주 지금 잔고를 조금 기록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주 목표치를 올해 지금 지금 현재로서 좀 6월 1일이죠. 지금 반이 지나기 전에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좀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지난번은 뭐 감자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자리죠.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사실상 굉장히 좀 두터운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갈 때 매물이 나오고 올라갈 때 매물이 나오고 이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양봉이 뽑히는 모습이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흐름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는 매물 부담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신규로 보실 분들, 그러니까 나는 조선업종이 좋아서 신규를 좀 봐야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 삼성중공업 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나 이제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매물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7,000원이 넘어간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7,000원 전까지는 매물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다른 조선주들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매물 부담이 좀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는 제가 대동기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대마다 여러분 대동공업, 그러니까 사명을 바꿨죠. 대동을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동해상 같은 경우는 동력전달단지와 함께 트랜스미션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된 그 거래처는 한국GM 그리고 모기업인 대동공업 그리고 현대상사인데요.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농기계용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를 보니까 42%, 그리고 자동차용으로 44%, 산업용으로 13%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도 1,564억을 달성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9.8% 성장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50억이 좀 넘게 나왔는데 이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23억 3,800만 원이 넘으면서 전년에 흑자로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나 5월 31일 한국GM의 공장 두 곳이 다시 재가동을 하면서 100% 조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죠. 특히 GM 1공장 같은 경우는 부평에 있는데 이 회사가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그 거래가 안 됐었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가 50%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슈되고 있고 그리고 네. 5월 27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아산이죠. 아산 공장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공장이 중단됐었는데 반도체가 다시 공급이 되면서 재가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대동기어가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 게 그 농기 관련 이슈인데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해외에서는 이미 대형 농기계보다는 중소형의 농기계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매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형 농기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농기계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죠.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보는데 주가는 너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에 넣긴 하되 공략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